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토템폴피 F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PFC라고 하면은 그 역률 개선 회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 정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전압이 이제 우리가 만일에 DC로 되는 전압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AC가 DC 전압을 넘을 때 요때만 이제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전파 정류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요때만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제 AC가 이제 요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전파 정류가 되니까 여기 이제 이 DC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DC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만 전류가 뽕 나가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무효 전력이 좀 증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전력은 이제 요거고, 그다음에 무효 전력은 이제 요건데, 역률이 나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비상전력이죠. 전력인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입력해줘야 되는 이제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역률이 나쁘면은 이제 요 안에서 그냥 쓸데없이 소비되는 무효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변전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압과 전류의 이제 위상을 동일하게 이제 위상을 이제 갖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같다는 얘기죠. 이제 무효 전력이 아주 작아가지고 거의 이제 이제 비상 전력하고 이제 이건 실효 전력하고 같다는 얘기죠. 거의 같다는 얘기는 이제 무효 전력이 거의 제로다. 전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만일에 그 이제 역률이 0.41 때하고 0.99일 때 0.41 때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이 이제 발전소를 추가로 더 지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역률을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안전기계에도 TH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럼 뭐, 3%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그, 역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회로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데 보면은 뭐 OBC 뭐 LDC 이래 가지고 이제 충전 회로 이래 보면은 이제 OBC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뭐 LDC 해 가지고 이제 이런 회로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 AC를 가지고 이제 충전하다 보면은 그 AC에 대한 이제 그 역률이 이제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정류기에다가 이제 승합형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어떤 로스를 이제 이 줄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를 낸게 아, 얘를 그냥 요렇게 바로 가져오자.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하고 또
요렇게 하나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승합병 회로를 두 개를 구성하니까 정류기 없이 바로 이제 PFC가 되더라 하는 게 이제 현재 그 토템폴 이제 회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저주파 요건 60Hz 스위칭을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스위칭을 하는 회로가 있는데 이제 요쪽에는 효율을 또 올리기 위해서 요즘 이제 그 이제 MOSFET 기 말고 이제 요즘 새로 나온 이제 그 이제 스위칭 반도체를 이제 써서 효율을 더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태를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 반파일 때 하고 이제 음의 반파일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의 반파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위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의 반파일 때 이건 양의 반파일 때, 음의 반파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승합형 회로를 그냥 이제 이 저기 정류회로로 그냥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는 요거는 이제 저주파회로는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건 정류기죠, 정류기고 요거는 이제 FET를 해도 되고 또는 이제 그냥 다이오드를 그냥 그렇게 이제 해도 됩니다. 뭐 전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60Hz로만 ON 했다가 OFF 했다가 ON 했다가 OFF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전력 전달은 여기서 이제 다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고주파 스위칭을 하고 이제 이 승합형 회로로 이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PFC를 구현하는 단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티파이어 FET는 이제 요건 이제 저주파이로고 요건 고주파이로고 그렇게 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를 써도 상관없다. 물론 효율은 이제 다이오드는 이제 어차피 0.6V라는 이제 그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이제 아끼겠다 하면은 FET를 이제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컨트롤 루프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제어를 할때 AC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입력하고 그다음에 DC 레벨하고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제 전력을 이제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컨셉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의 어떤 기본 컨셉은 그렇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이뭐 메스웍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PC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PLEC라고 요거는 제가 이제 이 PCM은 아무 써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PCM하고 비슷한 이제 그 전력전자 툴인데 이제 이렇게 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회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PCM하고 좀 유사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툴로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PC, 그러니까 이그뭐 플렉스라고 읽으면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BLEC S라는 요 툴로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걸할수 있는 뭐 그런 게좀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이 구동 방법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성 방법은 이제 좀뭐 이제 간단합니다. 구성 방법은 우리가 이제 승합형 회로를 회로를 이제 이 정류기에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이 구동 방법은 이제 기존 BFC나 정류단으로 가져온 BFC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플라이백이든 이제 모든 뭐 LCC든 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시프트든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이 코일을 설계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어찌 보면 핵심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투템플 이제 그 코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설계를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인피니온 자료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로스가 엄청 이제 상대적으로 로스가 이제 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효율을 한 1% 정도 올릴 수 있다. 토템플 이제 BFC 쓰면은 그래서 효율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한 43% 정도 되더라. 얘를 이제 아끼면은 이제 이 그 우리가 토템플 BFC 하게 되면은 손 한 52% 정도 이제 그 이제 파워 절감 효과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토템플로 쓰면 거의 99%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제 기존 건 한 98% 정도 그래서 한 1% 정도 올릴 수 있다. 근데 1%가 이제 뭐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전기 그러니까 220 전기를 쓰 이제 상용 전원을 쓸 때는 뭐 1%나 뭐 그렇게 이제 0.5%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쓴다 그러면은 뭐 단문 0.5%라도 아끼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1%라도 이제 그 올리면 이제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 사양을 가지고 이제 BFC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피니온 자료도 그렇고 이제 모든 자료에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식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908 이렇게 가했을 때, 908 이렇게 가했을 때 이제 이게 전압이죠. 전압을 908로 가했을 때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가해가지고 이제 그 요게 이제 DT분의 DI, DI인데. 결국에 내가 이제 이 전류를 이제 요렇게 증가시킬 거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L이 작을 때는 이제 빠르게 상승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L이 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상승한다. 이제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주파수 내에서 이제 얘가 포화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요 기울기하고 요 주파수하고의 어떤 이 관계도 이제 포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파수에서는 L이 커야 되고 어떤 주파수는 L이 작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커져가지고 이게 이 포화를 해가지고 이제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이제 보면은 L 값과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의 관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저기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인피니온 자료 보면 요 이제 226 이제 마이크로 헨리라는 요 이제 이 값 요걸 구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이제 리플이라는 이제 규격이 이제 아까 그 40%를 이렇게 이제 25%의 이제 플로드에 이제 맥스 부하에서 이제 그 리플이 25% 이하가 되도록 이제 한다는 거고 이제 얘를 이제 그 이제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요 듀티
듀티를 이제 이런 이제 이 식으로 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그 이제 듀티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그 엑셀 식으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승합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스트하고, 그다음에 뻑하고,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그 이제 우리가 저기 그뭐 볼테이지 평형 이제 어떤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듀티 계산하는 게 나오죠. 이제 D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고 이제 승합형 회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델타 T를 구하면은, 이제 델타 T는 이제 전체 그 주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D를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그 델타 I 하고 델타 T를 넣는데, 델타 I는 이제 리플로 나오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델타 T는 요 식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요 위에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니까 216 마이크로 헨리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하면은 요걸 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I라는 맥스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2 암페어가 그런다.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인피니언 자료는 요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요두 개만 나와 있는데, 요두 개의 식을 이제 요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요렇게 이제 해보면은 이제 요 식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전류나 그 다음에 요 자화력, 그 다음에 요 투자율,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화력은 이제 그 자화력은 우리 NI라고 하죠. 이제 NI 암페어턴이라고 이제 보통 단위를 암페어 이제 턴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권선수고, 요거는 이제 저기 그 전류죠. 이제 전류. 그 어떤 이제 코어에다 내가 이제 전류를 이제 몇 턴을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얼마나 많이 이제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화력은 이제 이게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 저기 이제 자 이륙 곡선은 이제 이자 자속 밀도고, 그다음에 H는 NI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커지면은 이제 자속 밀도가 커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자속량이 이제 전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인덕턴스도 따라서 이제 좀이 이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입력이 낮을 때 이제 그 하고, 입력이 높을 때 이제 이두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를 이제 가정해 가지고 이제 그 코일의 어떤 특정한 인덕턴스를 이제 정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요 이제 뒤에 내용의 어떤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요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특정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내가 입력이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그러면 아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래, 입력에도 문제가 없다. 입력이 낮은 데서도 아 오케이, 입력이 높은 데서도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어의 어떤 이제 그 사양을 보고, 그러니까 이 코어로서는 이제 사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델타 I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델타 B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이제 코어롯을 우리가 이제 사용처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델타 I가 이제 그 리플 전류를 포함한 델타 I가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델타 B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H이고, 이제 델타 B면은 이제 그 승합병 회로는 이제 그 자기 일곡선이 이제 요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안 움직이는 요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요게 이제 요 움직이는 요게 이제 델타 B죠. 델타 B인데 요거는 델타 I에 의해서 이제 그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N의 이제 델타 I에 이제 따라서 요게 이제 델타 I가 되겠죠. 이제 요 범위가 델타 H는 N의 델타 I. 요게 이제 뭐 리플 이제 뭐 전류라고 이제 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언 이제 자료 설명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요 회사에서 이제 설명을 좀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자료 가지고 조금 이제 뭐 설명을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인피니언 자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MPS라는 회사에서 이제 좀또 설명을 좀잘 해놔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자화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잘 해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다음에 H는 NI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동하는 거는 이제 요 영역에서 이제 구동할 거다. 그래서 요게 델타 B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델타 I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고, 요걸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델타 I를 통해서 델타 B를 우리가 이제 그 찾는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저 보면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화력이라는 어떤 의미가 뭐냐 하는가 하고, 그 자화력 의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코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물론 이제 원형타입 코어도 있겠지만은 요 단면적을 가진 원형타입 코어도 있겠지만, 여기다 권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떤 전류를 흘렸을 때 이제 이 코어에서 발생하는 이제 자화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속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길 거라는 얘기죠. 이 자속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속 밀도에다가 이제 그요 단면적, 이제 단면적이 크면은 자속이 많아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면 자속이 작아지는데, 요 이제 그 자속 밀도라는 건 이제 코어 재질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요 AE는 이제 이 기구적인 특성이고, 그러니까 어떤 재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요런 이제 모양의 이제 코어를 만들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의 이제 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는 똑같이 이제 어떤 그 B의 이제 특성을 가진 재료를 썼지만은 요 AE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E가 또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요두 개의 이제 코어의 이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기후적인 특성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화력을 할때 어떤 이제 자화력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화력, 어떤 코어에다가 우리가 이제 권선을 감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릴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전류를 흘리면 이제 달라지는데, 그때 이제
그때 요걸 통해서 이제 델타 BM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델타 BM이 결국에는 이제 자속을 이제 만들어내고, 요 자속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달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좋은 설명이 되는데, 이 이제 만일에 포화를 하게 되면은, 요 포화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자기 일의 곡선이 있는데, 근데 포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포화를 하는데, 이 이제 이 전류를 더 많이 흘려가지고 요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제 요까지 가면 이제 이게 포화점을 이렇게 이제 지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속을 이제 더 못, 이제 발생을 못 시키는 겁니다.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이게 이제 포화가 되는데, 포화가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인덕턴스 성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제 그냥 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 도선이 돼 이제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무한대로 이제 흐르는 거죠. 이제 무한대 전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코일에 이제 막 코일에도 이제 그러면 이제 코일에도 발열이 나고, 그 다음에 FET에도 이제 발열이 이제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이건 정상이고, 뭐 이제 포화 하면 이제 이런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사시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에 보니까 이 코일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좀잘돼 있어 가지고,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엑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제 주기부터 이제 주파수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 650W고 85에서 260V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압은 370V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는 65kHz 이제 고정시키겠다. 그때 요 L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양을 65kHz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승합형 회로에 대한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듀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전류하고, 그 다음에 주기, 요걸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낮을 때, 그 다음에 입력이 높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전류도 구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엑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요 엑셀은 제가 이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워스트 케이스인데, 이제 그 이제 입력 전압이 높을 때, 입력 전압이 낮을 때, 그때 이제 해보니까 입력 전압이 낮을 때는 이제 평균 전류는 2.15A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요 리플은 이제 3.51A에서 이제 1.51A로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이제 이거는 85V일 때고, 요거는 이제 260V일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260V일 때는 2.5A하고, 근데 85V일 때는 7.65A 정도를 흘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V는 L에 DT분의 DI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L 값은 이제 요게 이제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필요하더라. 요렇게 이제 그렇게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 실제로 사이트에 있는 거하고 실제 계산해 보니까 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약간 좀 계산 이제 수치상의 어떤 그 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요 첫째 요 포화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그 어떤 연속 모드를 이제 동작하기 위한 이제 최소 값이 이게 이제 모드를 하기 위한 이제 최소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 값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요 이제 요요요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이제 코어를 이제 요요60 마이크로라는 이제 이게 뭐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77439를 이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써가지고 하니까 이게 사용은 이제 요렇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권선감을 주는 이제 어떤 그런 그 공간, 이제 권선 사양, 그러니까 권선 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선경, 권선경이 이제 뭐 이게 내가 이제 16번 선할 건지, 뭐 아니면 이제 17번 선할 건지,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그때 이제 감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충분하냐.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수치로 요런 이제 사양으로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식을 이제 엑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입력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권선을 계산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나온 L값은 이제 그 이제 590이었는데 이제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한두 배를 한다는 거죠. 두 배. 요거에 두 배. 두배 하니까 이제 1.2mHz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1.2mHz 정도를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 94트는 감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94턴을 이제 감았을 때, 이제 H는 이제 그 NI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게 나오겠죠, 이제. N은 뭐 I분의 H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자화력이란, 이제 자화력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자화력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값이 이제 여기 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 90. 그러니까 이게 자화력이죠. 자화력이고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유전율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그 이제 자화력이 여기 보면 이제 한93 정도 나왔죠. 93 정도 하니까 0.46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또 뒤에 이제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그어 맥스 부하에서는 이제 요 L 값이 이제 이 정도 나고 이제 민 부하에서는 이제 요값 그대로 나오더라.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쪽에 이제 엑셀식으로 이제 부가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인덕턴스로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이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이제 요렇게 이제 결정된 이제 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이제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뭐그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원래 우리가 저기 워스트 케이스로 했던 거 하고 이제 실제로 선정된 값하고 이제 해보면 약간 좀 이제 낮아진 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어떤 이제 그 앞에 계산된 거 이제 계산된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그 인덕턴스를 이제 우리가 픽스를 시켰습니다. 픽스. 픽스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마진이 있냐, 마진이 이제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마진이라는 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포화를 이제 포화 가능성 뭐 여부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자화력이 이제 뭐 이제 거의 뭐한뭐 충분한 마진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 그때 이제 RMS 값 아까 이제 그 이제 요거는 그민 전류고 아 그러니까 입력이 이제 낮을 때 요거는 이제 입력이 이제 높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체 이제 흐르는 RMS 진료를 꼽 하면은 한6.14 암페어 정도가 이제 전체 흐르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전류를 이제 구했으니까 RMS 아까 I RMS 이제 전류를 구했으니까 이 전류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그 1점 이제 6.14 암페어를 흘린다 그랬으니까 이제 사용자석으로 이제 17번 와이어를 쓰면 되는데 이제 딸말딸말하니까 일단은 16번 와이어를 쓴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이 조금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17번 이제 그 와이어를 쓰면 이제 27%인데 얘를 이제 저 이제 16번 와이어로 하게 되면은 한33%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선 이제 이 이제 충분하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 16번 게이지를 쓰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이 보면 이제 이 단순 것은 같은 경우는 이 표피오가 해가지고 이제 요 이제 그 효과 해가지고 이제 그 선표면으로 먼저 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같은 건선이라도 이제 요 조그만 건선들이 많이 이제 관계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리츠 와이어라고 리츠 와이어 와이어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 아주 가는 건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꼬아 가지고 이제 이 이제 요 16번 게이지를 만든 이제 그 와이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제 그 코어 로스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속 이제 그 쓰는 이제 자속이 얼마나 될 거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델타 B를 그 요거는 이제 자속 밀도고 요거는 H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민 전류, 맥스 전류 그다음에 이제 그 입력이 이제 높을 때 낮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민 전류, 맥스 전류 구하면은 일단 이제 그 입력점이 낮을 때는 이제 요걸 요 부분을 쓰고 입력이 높을 때는 이제 뭐요 이제 이걸 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코어, 이제 이 델타비를 구하면은, 이제 코어 사양이 델타비에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코어 로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요, 사양이 있는 거죠. 이제. 사양이 이제 있는 걸 찾아가서 요를 기록하면은, 아, 이게 이제 140, 이제 그 1400ml, 그러니까 1.4W에서 1.6W 정도의 이제, 그 코어 로스가 이제 존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코어 로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이어 로스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코어 로스는 이게 이제 그 델타 B에 의한 이제 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곤선에 의한 이제 로스가 있는데, 이 곤선 로스는 이제 어차피 이제 곤선 저항이 있는 거죠. 곤선 저항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이제. 아예 제곱 R이니까 이제 전류의 제곱을 하면 이제 그,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PPT로 이제 설명드린 엑셀 자료인데 그 여기 이제 주파수나 이런 걸 이제 변경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이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제 요 공세계를 이제 붙여줘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값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좀 뭔가 그 어떤 이제 그 내가 코어를 이제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할 때 이제 이제 그 사이트를 가가지고 이제 참고하셔도 되고 일단 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엑셀로 이제 그대로 옮겨놨는데 옮겨놨으니까 이제 뭐요 엑셀 자료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뭐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토템폴 PFC의 어떤 그 계략적인 구동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제 승합형 정류 회로를 정류기를 쓰고 다이오드 정류기를 쓰고 이제 승합형 회로를 쓰던 이제 그 PFC 회로를 그냥 정류기를 없애고 정류기로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PFC 이제 코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설계를 할 것인가 내가 이제 구동하는 입력전압범위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이제 부하 그 다음에 내가 구동하는 주파수에 맞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선정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요, 이제 V는 L에 이제 DT분의 DI.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로스를 이제 그 코어로스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제 요 자화력 그러니까 H는 그 L분의 NI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율은 이제 H분의 이제 B 이런 이 개념이 좀 이제 중요하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전기자동차가 이제 뜨면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 토템폴 이제 PFC의 어떤 구동 컨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코일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 이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